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일상의 삶의 규례들, 규범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큰 주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랑을 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명 두 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웃은 다 형제다. 가족의식을 가지고 돌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형제가 같은 혈통을 가진 형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가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2절 말씀입니다. 혈족으로 이어진 형제라면 그 형제를 알지 못할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웃이 다 형제다. 가족처럼 돌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장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눈을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 필요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장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는 것은 또 의도적으로 해를 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낙이나 소가 넘어진 것을 보고 못 본 채 하면 그 낙이나 소가 그 다음에 생존을 할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회복 불가하기 전에 구제하여서 형제에게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그런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웃을 돕는 삶을 살고 후하게 드리는 삶을 살고 이럴 때에 마음의 보화를 얻게 되고 마음의 보화가 풍부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보화가 풍부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썩지 아니하는 부를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선한 이름을 얻게 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특징이 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남을 돕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리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한 간증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 25절 이런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이 그건데요. 21절 말씀은 의인이란 누구냐 하면 끊임없이 남에게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길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일상의 규범들, 작은 규범들을 실천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5절 말씀은 구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이방인들의 행하는 풍속들 가운데
이런 풍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건전한 호기심은 유혹의 길로 가게 되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은 인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에게까지도 좋은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새끼가 어미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이것이 인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박애 정신으로 살아가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은 조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작은 조심성이 여러 가지 재앙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를 만들 때에 실화 가운데 한 가지인데 벌레가 먹은 나무로 옆판을 대가지고 그 배가 결국은 물에 빠져서 거기가 결국은 연약한 부분이 뚫리고 물이 들어오고 배가 침수하는 많은 사람의 인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 나무는 사실은 안전이 중요한 배에 사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작은 조심성이 부족하여서 결국은 많은 인명의 피해를 내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실천사항 가운데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은 단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가지 말라.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요즘은 이런 것이 무슨 도덕성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문제는 이 계명을 줄 때에 그 둘 중에 하나이다 금지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이방인의 우상 숭배적인 그런 관습을 따르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성과 순결함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단순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지 못하면 이동성이 제약을 받습니다.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마지막은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 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매듭 같은 그런 장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술을 만들라는 이 단어가 채칫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고어체에서 이 단어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어 스펠링에는 그 숫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한자 한자가 숫자로 대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 예를 들면 거기에도 한자 한자 숫자에 그것이 숫자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이라는 그 히브리어 고어체에 이 체첫이라는 단어, 술이라는 단어에 숫자는 도합하면 얼마가 되냐면 600이 되어집니다. 90, 10, 90, 10, 400 이렇게 해가지고 600이 됩니다. 술을 만드는 방법이 8가닥의 그 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5개의 매듭으로 이렇게 5번 매듭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옷의 그 앞면에 2개, 뒷면에 2개 이렇게 해서 길게 늘어뜨려지도록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짓는 독특한 그런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옷에 이렇게 술을 늘어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색 실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다섯 개의 매듭과 여덟 개의 실, 열세 개를 합치면 613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분류가 된 것이 613개의 계명이 있다. 부정적인 계명 248개, 긍정적인 계명 365개, 이렇게 해서 613개의 그런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술을 메어 달라라는 것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은 삶의 규범들을 얘기한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이 삶의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된다. 매일매일의 삶, 일상의 삶 가운데 이것이 너희의 좋은 습관이 되게 만들라.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구별성과 인간성과 조심성과 단순성과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그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신명기가 듀테로노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기억하도록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눈에 분명히 보이도록 술을 달아라.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라. 이것이 일상의 삶,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따라야 될 그런 규범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되어져야 될 게 무엇일까? 어떤 양식의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의 특징을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어야 될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따라야 될 그런 작은 규범들 가운데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결과로 우리가 분명히 그 경건성은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성, 인간성, 조심성, 단순성,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술처럼 따라다녀서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규범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구별된 특별한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될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좋은 습관으로 형성되어야 될 부분이 이러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서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민족과 다르게 옷차림부터도 다르게 우리를 구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행위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축복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